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왜소한 체격과 나무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게를 이렇게 쥐고 이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나무를 했거든요. 등치가 왜소한 관계로 그게 제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서순기 대표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 제가 그 국민학교 4, 5학년경이었는데요. 그 방과 후에 그 산에서 나무 앉짐을 해다 놓고 항상 그 우리 친구들은 그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저는 이제 덩치가 적어서 덩치 큰 아이들하고 썰매 싸움을 하면 항상 불리했었는데 저는 항상 이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썰매를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엔지니어의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주에 그의 인류애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골에서 나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난방을 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항상 나무로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로 나간 그는 나무꾼에서 전기 분야 발명가가 되어 에너지를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전기 에너지에서 드디어 물 에너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줄 물 말입니다. 과연 어떤 물이길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